재미교포 클로이 김이 부모님의 나라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8살 소녀는 자신의 첫 올림픽에서 여자 하프파이프 사상 최고점을 기록하며 최연소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소한욱 기자입니다. 천재 스노보드 소녀가 새로운 여왕으로 등극하는 대관식장에는 구름 관중이 모여들어 환호했습니다. 이에 화답한 클로이 김은 1차 시기에서 93.75점을 받았고 누구도 이 점수를 넘지 못했습니다. 일찌감치 금메달을 확정한 뒤 마지막 3차 시기에 나섰고 챔피언열 칼라쇼가 되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선보였습니다. 첫 점프에서 3m를 훌쩍 넘기며 탄력을 받은 뒤두 번째와 세 번째 점프에선 세계 여자 선수 가운데 오직 한 명만이 구사할 수 있는 세 바퀴 연속 회전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마지막 점프까지 깔끔하게 성공한 클로이 김은 벅찬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광판에 뜬 점수는 98.25점. 올림픽 여자 하프파이프 사상 최고점을 작성했고 17살 9개월의 나이로 올림픽 설상 종목 사상 최연소 금메달 리스트까지 됐습니다. 4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스노보드를 배운 클로이 김은 미국에서 응원하러 온 가족들과 얼싸안으며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A lot of pressure, but I'm happy I was able to do it here and do it for the fans and my family. 3차 시기를 앞두고 배가 너무 고파 짜증난다는 글을 SNS에 올린 클로이 김은 경기 직후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피자와 감자튀김을 찾는 소녀다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압도적인 기량으로 다른 선수들을 따돌린 클로이 김은 부모의 나라에서 자신의 첫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